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졌고요. 귀여움도 있고요. 또 섹시함도 가진 분입니다. 혜수 언니? 자, 뭐한다? 음색 천재! 카라멜 보컬 모델 포스 뿜뿜! 자, 혜솔입니다! 자, 혜솔, 어휴, 누구시죠? 너무 그림부터 너무 잘못됐어요, 이거. 아니, 제가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네. 아니요. 아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2살 윤혜솔이고요. 제 별명은 군계란인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저희 동생이 계속 저에게 부르는 별명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화장 지우고 딱 나왔을 때, 네, 진짜 그 맥반석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거울 보면은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희가 해석이 화장 지우고 네, 한 말이에요. 깜짝이야. 진짜 늦었어요. 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은, 네, 아직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어주세요. 별명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꿀잼 보장 개인기. 네. 모창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백지영 선배님, 린 선배님, 수란 선배님. 백지영 선배님부터.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네. 좀 더 해주지. 가지만 하게. 민입니다, 선배님. 알겠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해볼게요.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아, 자꾸 멈추는 거야. 네?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자꾸 제 감지만한테 멈추는 거 같아. 아직 잊지 못하고 아주 달콤이 맘돌아. 나 꿈인 줄 모르고 star 애매히고 있어. 이 정도네. 잘한다. 혹시 또 있어요? 또? 박효신 선배. 진짜로? 바보야. 한 번 더 해줄게. 네.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이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빵, 삼겹살, 아이스크림입니다. 밥을 꼭 안 먹어도 이런 걸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아, 그리고 제 노래방 최애곡은, 네,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인데요. 네. 너무 아이유 선배님 음색도 너무 좋고, 네, 요즘 날씨랑 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노래예요. 이 밤 그날에 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에요.
살짝 긴장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공부 안 했어. 아, 나 못하겠어. 그래놓고 100점 맞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또 롤모델이? 태연 선배님입니다. 태연 씨의 노래도 한번 살짝. 네네네.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네, 감사합니다. 잘 끝네요. 네, 감질만나게. 도전하고 싶은 컨셉이라고 써 있어요.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은 네. AOL 선배님의 짧은 치마 네. 좋아해서. 사실 이 컨셉은 지금 앞에 개인기와는 다르게 되게 섹시한 느낌이에요. 네. 네, 섹시한 컨셉 해보고 싶어서. 아,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러면 혹시 이 무대를 보기 전에 팁을 준다면? 골반. 한번 보여주세요. 골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나왔네요. 아, 이거 어떡해? 아, 죄송해요. 왜, 왜, 왜? 잠시만요. 너무 좋아요. 아니, 부끄러워요. 솔씨, 모델. 아니요, 저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혹시 근데 아니 모델로 써 있는데 모델 활동 한 적이 있어요? 모델 활동을 한 네. 적은 없어요. 근데 모델과였어요. 모델 워킹을 한번 보여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포장을 잡을까요? 옆에 민 자, 자 카메라 보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민망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좋아요. 아, 자, 턴 한번, 턴 한번. 자, 아. 마지막 엔딩 포즈 가야 돼요. 엔딩 포즈 쭉 가서 자 뒤돌아서 한번 마지막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